촛불시민은 20세기, 21세기 의병이라 생각해서 촛불시민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제 여기 이제 참여하는 경찰들도 21세기 의병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네? 내는 일제시대 때 양간에서 여기까지 내가 70분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내놔서 참여해야 되죠. 아, 이렇게 대단한 분들인데 민주주의 지켜라 보이라는데 일에 감시하는 사람들도 기록에 남겨야지. 진짜 기록을 해놔야겠어. 내야 민정이나 갑니다. 민정아 짜빵으로 근데 젊은 세대는 그것 세상인데 무관심한 거 없고 일단 기록은 남겨놔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오해 그거 기록이 남겠죠. 예, 유튜브로 해놓으면 평생 기억 납죠 뭐. 그랬어요? 오늘은 윤석열 정권 12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네, 국민이 의식이 깨지면 국민의당은 벌써 소원이 없어져야 한다는 너무 문제죠. 그때 개혁 과제를 너무 수행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실망이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관에 누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몇 시간까지 일하라고 합니까? 그래갖고 개혁이라는 건 일하다가 죽어란 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그렇다고 못했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요? 그러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검찰개혁도 못하고 언론개혁도 못하고 너무 개혁을 못했죠. 개혁을 못한 게 아니고 180석이나 밀어줬는데 뿜어주지 않아요. 아니 그거 뭐고 저 윤석열은 대통령 되니까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시원시원함은 있잖아요. 그래 문재인도 약간은 좀 시원시원하게 흔들었으면 계획을 했으면 그때도 특검을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런 붙일 수 없는 거 있어요. 답답하지만은 그건 도리 없어요. 국회가 그러면 도리 없다면 안 밀어주지 않아야 되겠네. 도리 없으면 대통령일 때도 도리 없으면은 이제 민주당 밀어주지 말아야 되겠네. 도리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표도 주지 말아야지. 도리 없으면 민주당한테 도리도 없는데 말라 표를 줘.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곤란해지지. 그러니까 표를 준 만큼 인정을 해야지. 저거가 개혁을 하고 김진표나 그럼 표를 말라줘. 박병석이나 김진표나 박병석이가 민주당이지만 그 보수에 가깝거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쳐내야지. 빨리 인사를 하는 게 대통령인데 지가 윤석열도 뭐고 그 최 의장은 대통령이 아니 아니 문재인 때 윤석열 해제 뭐 해제 전부 보수적인 사람만 다 있잖아. 양경철이가 배신자인데 양경철이가 양철이라 해가지고 양경철이가 그 윤석열이를 밀었는데 검찰 개혁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찰총장 4명 중에 검찰 개혁하다 제일 적극적인 거 윤석열이었는데 그건 다 알아요. 나한테 뭐 윤석열 말을 미는 하는 걸 봐야지. 이 년에 계획을 하나도 안 했는데 말을 꺼내야지. 저도 문재인을 훨씬 지지했거든요. 비가 올 때 비 오는 일 세상에 나갈 정도로 문재인을 지지했어요.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막내기 때 나도 그때 왔거든. 비 지지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 시간 못 느꼈어. 이번에 윤석열하고 막 그런 비가 문재인 때문에 이제 완전 개혁도 네. 실패하고 그런 거 보면 민주당 요번에 당원 가입한 사람들이 문재인의 신당을 딴다 엄청 많아. 정치의 깊이가 모자란 게 아니고 문재인 결과가 뭔지 결과가 해. 정치는 결과를
박정희라고 잘했어요. 야, 박정희하고 나 비교를 하면 지금이 정치가 문제인데. 그렇게 거기에서 뭔가 있는 하나 뭐만큼 와, 과거를 이야기해. 지금 문재인 정치 때문에 문재인이 잘했으면 윤석열한테 정치 안 왔겠어요? 아니, 저놈이 검찰 개혁한다 해서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을 안 하고 문재인이 비단 윤석열 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까지 다 인사가 전부 다 이상한 인사였어요. 해놓은 인사가 전부 다 90%가 보수 인사도 절대 개혁할 의지가 없었어요. 문재인 국민들에게는 정부와 같은 시간이었고 나라의